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뭐든지 밀고 나가라. 문서가 두르고 대신에 이 골수가 왜 골수야? 10년 동안은 꾸준한 대로 이루어진다. 자,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또 닭띠 금전 운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. 닭하면은 어수선하다.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뭐로 인해서 방해를 해서 요리조리 피켜당긴다. 닭띠하면 그래요. 그동안 마음에 고통이 많았고 인간의 배신이 많았죠. 또 올부터는 묵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는 해.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뭐든지 밀고 나가라. 일단 닭 중에서 우리 29살 닭으로 갈게요. 개유생이죠. 띠 아닌 문서가 들어왔어요. 아, 문서가 두르고 대신에 이 골수가 왜 골수야? 스폰서가 스폰을 해가. 그래서 금전운이 부풀러 올라온다. 진짜로 그동안 고민했던 게 해결이 난다. 이제 닭띠가 돼서 닭을 막 튀긴다?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. 더 대박난다. 보시면 되고요. 이제 41살 신유생 닭띠로 갈게요. 내가 생각대로 평상시대로 뭔가가 이루어진다. 결혼을 안 하신 분도 뒤늦게 하시는 분도 그냥 밀고 나서면 되고요. 직장 상사로부터 위로감, 때 아닌 사랑, 너 승진해. 그래서 뭐 하나 감투를 쓴다. 그러면 되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성산대로 그동안 막혔던 문이 열린다. 이게 하반기 운이에요. 그 다음에 기우생 닭띠로 갈게요. 금전 운이 트고요. 계약이 뭔가가 이루어지고요. 그동안 내가 많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조였던 것이 뭔가 해결이 되고요. 나 아닌 기인으로 인해서 덕을 본다. 10년을 앞두고 보는 거예요. 10년 동안은 꾸준한 대로 이루어진다.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리지만 뭔가가 꽈랑 터져. 그때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? 저 안꼬선녀. 또한 뭔가가 투잡이 된 게 큰 성공이 된다.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만 가시면 53살 올해는 대박이 난다는 거. 그다음에 정유생 닭띠로 갈게요. 이제는 다 됐어요. 땅이 먼저 들어와요. 땅. 얼른 계약서 씁시다. 그걸로 인해서 금전운이 쌓인다. 어떠한 문서, 어떠한 계약, 어떠한 사업체가 하나가 두 개가 된다. 그래서 뻥뻥 터진다. 닭띠 되시는 분들은 수수. 제일 적어. 우리 수수 있죠. 수수를 나이수대로 하얀 봉투에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수수를 해서 주민등록증 내 이름이 적혀있는 곳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시라는 거. 그러면 때 아닌 금전도 들어오고 때묻지 않은 돈도 나한테 행제수도 생긴다는 거. 그럼 여러분은 필히 구독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